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, 여기 이렇게 될 때,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, 지금 여기를 녹화는 하나도 안 돼요, 이거는. 실제 녹화화면에서. 여기다 놓고, 이 블랙보드가 칠판이 나온 거는 200년 전이다. 네. 이, 그, 구글에 쳐보니까 200년 됐는데, 이 유튜브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, 이제 교실 수업보다도 유튜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유튜브 다 올려주고, 볼 거고 찾아보고, 오면 선생님 얘기를 듣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면 학생 볼 때 탁 커지게, 지금 이제 부총장 노트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. 탁 보면 알아서 커지고, 이렇게 하면 저 파워펜 커지고 다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, 여기에 이제 그 편집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, 이 메뉴 쪽에, 여기 보시면, 그, 요 안에 여기 그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타이틀. 요 타이틀. 요걸 온 시켜주면, 그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타이틀. 요 타이틀. 요걸 온 시켜주면, 편하게 편집하는 데가 있어요. 그게 어디냐면, 이, 여기를 누르면, 이 타이틀 레를 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, 줄일 수도 있고, 작게도 하고, 폰트 사이즈도 하는데, 여기서 설정한 거기에, 그 여기는, 이쪽에는 이제, 아까 탁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, 이제 여기 뭘 넣는데, 아, 왜 자막이 안 나오는지, 여기 멋있는 방송 애니메이션 하는 자막을, 예를 들면, 표준 자막. 그, 순천제일대학교, 뭐, 무슨 강의실, 하나를 애니메이션 만들어주면, 여기 이제, 사업단에서 선생님들께 해주면, 왜냐면, 애프터 이펙트로 만들어요, 애니메이션. 그럼 시작할 때 탁 나오고서 들어가는 거죠. 전체 화면 같은 거. 그런 요령을 저희가 이제 뭐, 그 매뉴얼에 이제 또 첨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. 어떻게 하면 되죠? 괜히 어드밴스죠.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데, 여기는 선생님의 쳐넣는 게 나오는 거예요. 쳐넣는데, 이때, 이, 요 안에, 여기 가면 이 파워포인트에 이, 여기 쇼 타이틀을 하면은, 아이고.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.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, 교실에서 할 때는 여기를, 그, 키워주고 하니까 저쪽에 이걸 다 보일 필요가 없어요. 뭐, 이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걸 보고서 하는데, 우리는 어디를 추천하냐면, 이렇게 나가는 걸 추천해요. 여기다가. 이때도 똑같은 모드예요. 단지 여기서는 이 공간을 쓸 수 있잖아요. 여기다가 뭐, 줌을 키거나 이런 걸 하니까. 그래서 이쪽에다가, 여기 S. 스위치, 이걸 켜주면, 이 윈도우, 아까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거가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, 누를 때. 그때, 이제 PPT를 키면, 아까 선생님이 이제, 이 모드에서는 왜 저기 PPT가 안 나와? 이 모드라는 거는, 그, 지금 이쪽 화면에 이렇게 떠 있어요. 여기에. 이쪽 모니터. 그리고 여기에, PPT 윈도우하고 스위치가 이렇게 넣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. 줌을 여기다 펴놔도요. PPT를 키우고 줌 켜놓고, 그걸 캡처하면 줌 학생도 나오고. 그래서, 지금 이제 부총장님 같은 저런 노트북에 보조 모니터가 이거 두 개 나오는 게 있어요. 옆으로 펴서 옆에 껴놓게. 세 개가 되죠. 하나는 줌, 하나는 PPT, 하나는 이 랜드 화면을 놓으면 강의가 되니까, 저희가 저쪽 그 교실에 있는 400에서는 모니터를 다섯 개 넣어요. 뭐 유튜브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. 자, 요점만 얘기하면 교실에서 할 때는 저 컨트롤 스크린하고 이 출력 스크린 따로 할 거 하는 모드가 이거고, 혼자 노트북으로 할 때는 아까 믹서 패널 여기서 하나로 놓고 화면 나갔어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믹서 패널을 제가 뒤에서 끝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.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믹서 패널이 돼서, 이거 하나에서 저 스위칭도 하고, 장면 전환도 하고 쓰는 모드고, 혼자 하나로 기차를 타서 할 때는. 근데 강의실에 약간 듀얼 모니터가 있을 때는,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듀얼 모니터 할 때는, 이렇게 놓고 한다. 뭐,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, 뭐, 이제 필요한 대로 쓰시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는 항상 파워포인트 켜놓고 교실에 오면은 이제 이게 다니까, 교실에서 할 때는 선생님들 트래킹을 잡아서 이렇게 넣고, 여기서 이렇게
이제 포인트 이거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 스탑을 딱 누르면 됐어요.